다사다난했던 2023년 이날 같네요. 2024년엔 더 좋은 일들이 있겠죠. 메타 코미디가 약속할 게 하나 있다면 새해 원숭이 교미 같은 거는 안 할게요. 새해 원숭이 교미는 절대 하지 마세요. 원숭이 교미는 라디오에서만 보고 싶어요. 근데 애초에 그게 왜 웃기다고 생각을 한 거야. 코미디 로얄에서 아이디어 회의를 했죠. 어렸을 때 봤던 원숭이 다큐 떠올랐죠. 원숭이들이 했을 땐 배꼽 잡고 웃었죠. 우리가 할 땐 그런 그림 나올지는 몰랐죠. 황범이 이제 평생 다큐멘터리 시청금지, 성민 이제 유라 프로 원숭이 연기 금지, 성명주라 뒤금지, 입학 금지, 출국 금지, 다금지. 그래도 우리 모두 웃기는 데는 진심이죠. 2년 동안 열심히 맥코클 무대에 섰죠. 3억 5천만 조회 수많은 댓글 달렸죠. 여러분 뜨거운 관심 정말 감사드려요. 니들끼리만 웃기냐 그만 좀 벗어 제껴라. 우수평계로 재미네 빨리 답변 내놔라. 요즘 같은 세상일수록 코미디 필요하죠. 늘 웃기고 싶지만 마음처럼은 잘 안 돼요. 그래도 용기 내서 어떻게든 웃겨볼게요. 2024년에는 조금 더 웃겨볼게요. 그래도 용기 내서 어떻게든 웃겨볼게요. 2024년에는 조금 더 웃겨볼게요. 천만 떠님까지 내서 감정도 줄여가면서 감치년 새해에는 조금 더 터뜨려볼게요.